김진경 하계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양 제주 이전은 어떤 취지로 만드신 건가요? 지금까지 국립제주박물관이 했던 전시를 보시면 섬과 바다에 대한 전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중에서도 제주 섬, 그다음에 제주 바다, 제주 사람들에 대한 전시를 기획해봤습니다. 항상 그 전시에 맞게 하계사님이 담당 하계사님께서 그 컨셉을 정하시고 이렇게 연구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전시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 고지도와 표회록, 그다음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지도와 하멜표류기, 네,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속품, 네. 세 가지 유물, 그 세 가지 기관에서 한 100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롭게 되는 것이 이제 그 표회록. 하멜표류기. 아니 하멜표류기 알아요, 저. 네. 하멜표류기의 그 원본이. 네네네. 전시가 처음으로 제주박물관에서 되고.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1670년 프랑스 초판본입니다. 하멜이 이제 조선 국기 중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설명을 적고 있는데요. 아, 보시면 네, 네. 여기에 네. 그들이 제주라 부르고 우리가 켈파트라 부르는 이 섬이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실제로 제주가 북위 33도 10분에서 34도 35분이기 때문에 아. 이 시기 17세기 굉장히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섬 주변을 돌아가면서 절벽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암초가 많다라고 해서 제주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적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휴관인가요? 그것은 제가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데. 네. 아 그리고 저희 홍보생님이 곧 저희 VR 전시도 네, VR 박물관 전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게 느껴져요. 아 그럼요. 네. 이번에 이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바다를 제주 바다를 또 관심을 갖고 이 역사를 좀 더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 그 직접 오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주 바다에 애를 띄워 너를 잤어.